잘 있었냐? 아, 예. 어떻게 지냈어? 여전히 바쁘게 지냈지? 일만 했어요. 네. 기사라가 봤니? 저 떡볶이집 곧바로 장가갈 겁니다. 기사 났어. 근데 내가 여자면 난 진짜 종민이 형이나 석진이 형이랑 너무 결혼하고 싶을 것 같아. 아, 나는 정말 100점이지. 아, 근데 그건 있어. 너무 하고 싶고 있잖아. 좋은데 뽀뽀하기 싫어. 야, 씨. 나도 하기 싫어, 자식아. 나도 하기 싫어. 난 하고 싶은 자. 숨기시고 싶다. 결혼은 죽지 말고. 아, 너무 좋은 사람인데. 진짜. 손만 잡아주지, 뭐. 오늘도 하여튼 또 이거 한번 열어봐야지, 네. 그지? 오늘 주제 자. 어떤 분이 또, 어떤 분이 오실까? 해방이다, 해방. 해방? 우리 박모가 내가 다 뿌듯하다. 3년간 그렇게 공부하더니 결국엔 이렇게 수리고를 빚는 모습. 어, 할머니. 아이고. 뜨겁게 같이 보냈다 보니까 그냥 진짜 청춘 그 자체에 못하지. 아, 그렇지, 못하지. 왜냐면 언제 부를지 모르는데. 집중해. 형이 늘 바라던 거잖아요. 어? 아, 해방? 형 스케줄 나올 때마다 이런다면서요. 아니, 아. 해방이다! 식욕자 같아서 해방이다! 해방이다! 아, 근데 뭐 떡볶이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또 새로운 거 있니? 오늘 기존 떡볶이를 해방해볼게요. 오! 기존 떡볶이에서 해방해서. 해방해서 좀. 제가 그냥. 비싼 거 가보자. 요리를 한번 해볼게요. 요리? 네. 아, 날씨 너무 좋아, 날씨. 아. 날씨 진짜 좋다. 아, 날씨가 이제 시끄다. 오, 야, 오늘 좀 손이 많이 가는데? 이게 맞을까? 네. 어, 홍합은 그대로 그냥? 안 삶고? 와, 야, 와인, 야, 와인 이거 많이 넣어도 돼? 와, 불. 야, 불러, 불러. 와, 토마토에. 와, 이게 요리인데, 여기? 토마토가 들어가? 예, 네, 이거 인테리어인데. 파스타 같은데, 파스타. 괜찮아? 나 맛있어. 나 너무 좋아. 아, 그래요? 어우. 나 한번 토마토 먹었잖아. 토마토 먹었는데 매콤함과 그 스마트에 이거 쫙 이제 그 안에 있는 게 쫙 나오면 너무 맛있어. 야, 이거 진짜 고급스럽다. 맛있어. 이태리 요리야. 응. 그냥 야 파스타 같지 않아? 파스타 떡볶이. 네. 와, 오늘 날씨 덥다. 더워요. 어, 이제 더워졌어. 와, 신기하다. 어, 쪽지도 더 남겼어. 뭐야? 어?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, 아. 날씨가 다 했다. 아, 난리 났다. 이렇게. 아, 이럴 때 그냥 차를 마시고. 어? 커피 마시고. 이게 또 이렇게 그냥 맨날 쉬고 싶잖아. 네. 근데 맨날 쉬면 못 견딘다. 또 뭐 니네는 그럴 거야. 아, 나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은 그래요. 견딜 수 이런 게 맨날 이래도 좋을 것 같긴 해요. 그래? 느낌은. 아이, 그러면은 돈 쓴 거 없어지고 가난해지잖아. 어? 가난을 굉장히 싫어. 아, 일이 힘들어요? 가난 힘들지?
알았어. 일은 힘든 게 아니야. 일은 열심히 하면 돼. 아, 얘 진짜 우리 아버지가 하는 얘기라고 싶대. 어르신들. 어르신들 하는 얘기야. 야, 가난이 힘들지 일 힘들어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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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갑자기 우리 저쪽에서 연락했어. 네네. 맛있게 먹었네요. 오, 나로 말할 거야. 자신감 있는 여자 말해주면 느낌 있는 여자 자신 있으면 바라도 일이라면 또 넌 어딘가 묘해 뭔가 좀 이상해 자꾸 묘하게 몰래 맘이 닿아 조금 더 숨겨도 씨 반갑습니다. 아, 나랑 너무 만나고 싶었어. 화사랑 방송하면서 그지? 네 맞아요. 화사랑 방송하면서도 보고 사실 나는 공연하면서도 많이 봤었거든. 아 진짜? 왜 기억이 왜? 없는 것 같은데? 같은 공연장이에요. 본 적 없나? 착각하는 거 아니야? 아니에요. 기억이 일방적이에요. 왜 그래? 기억이 일방적이야. 아, 공연할 때 한 번도 안 만난 것 같은데. 아니 아닌데? 옛날 우리 만난 적 있는데. 어? 마마 행사 갔을 때 천막에 같이 있었어요. 아 진짜요? 네, 진짜로? 아. 나 인사했지. 아 진짜? 네가 마마에 왜 가냐? 너 그런 데 낄 때가 아니야, 너. 아니, 초대를 받았으니까 같이 내가 그냥 들어왔어? 야, 아니, 아니 형, 내가 그냥 들어가요? 가고 있어? 아니,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? 요즘요? 저 그냥 솔로 앨범 이제 준비하면서 야. 저번 달에 이제 팬미팅 하고 팬미팅, 야 안녕 얘들아 나비코의 새로 전학 온 휘인이라고 해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하다가 그쵸 그쵸 어. 근데 이번에 이제 대면이 조금씩 풀리면서 이번엔 이제 다 같이 만나서 했어요 타이틀 나왔어요? 어 아직 타이틀은 안 나왔구나 계속 곡 수급하고 회의하고 이러고 아, 있어요 아 진짜? 뭐고 얼마 전에 내가 또 음반 내가지고 네. 그거랑 제작을 했어요. 제작은 그 사장님이 하시죠? 네. 모자라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아, 제가 20%라도. 모자. 아 이제 뭐 너무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잖아. 제작은. 이거 다 가수여가지고. 네네네. 저도 앨범. 칼퇴근이라고. 네. 야, 살짝 좀 노래 좀 들려드려, 퇴근. 야, 야, 창피하다. 하지 마. 하지 마. 하지 마. 칼퇴근. 아, 그거 아니에요. 아니, 그거 비슷하잖아. 아, 뭐 하는 거예요, 지금? 퇴근, 퇴근, 퇴근. 아. 퇴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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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근 하고 싶어요. 야근, 야근, 야근 너무 싫어요. 아, 근데 지금 사실 되게 바빴어요, 휘인 씨가. 뭐 음방에서 1위도 하고 OST 작업도 하고 아, 옷소매 붉은 끝동이랑 어, 이번에 39이랑 대박난 것만 이렇게 했네 아, 네. 옷소매도 그 준호 네네 준호가 제 이제 OST를 제일 잘 즐겨 들어주신다고 해가지고 엄청 기분 좋았어요 아, 신기하고 두 배우님이 요즘 즐겨 들으시는 발라드는 무엇인가요? 거짓말 안 치고 휘인님의 바라고 바라를 자주 들어요 이 노래를 들으면은 특히 우리 드라마에 더 몰입이 되고 뭔가 어렸을 때의 덕임이와 어렸을 때의 사내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는 게 되게 뭔가 슬프면서도 짠하고 또 그립고 막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조금만 들려주세요 아 네 바라봐라 내내 바라고 바라던 일이라면 무엇도 망설일 것 하나 없는 오직 두 있으는 이야기인걸 이 정도 오~ 시작하는데 그냥 소름 돋아 휘인만의 이 매력이 약간 좀 숨소리 같이 이런 이 소리가 같이 나는 호흡이 이제 같이 섞여서 나오는데 이게 네. 진짜 매력적이거든 아니 잘하지 네. 유튜브도 하지 않아요? 아 맞아요 시작한 지 별로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요? 지금 이제 한 12월부터 시작해서 작년 아 진짜? 얼마 안 됐네 네 완전 얼마 안 됐어요 그럼 구독자 수도 많지는 않겠네? 이제 20만 오, 우와 에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작년 언제 했다고요? 12월 작년 12월 했는데 지금 어떻게 20만이 5월인데 20만 된다고? 내가 콘텐츠 2년 했는데 10만인데? 6년 동안 뭐 콘텐츠가 뭐가 좀 주력이에요? 어 그냥 그때그때마다 그냥 회의해서 하고 싶은 것들 이제 정리해서 하는데 막 뭐 꾸준히 막 하고 있는 거는 브이로그고 아니면 브이로그. 이제 뭐
뭐 선물 뭐 배워가지고 그거를 뭐 선물로 주는 뭐 선물로 주고 네, 뭐. 또 괜하겠다. 아 부드럽게 해. 내가 볼 만한 게 있나? 일단 해주세요 그래도. 아 알았어. 오늘 그 주제가 해방이에요. 해방. 네네네. 해방. 주제가 해방인데 해방? 해방되고 싶을 때 있어요? 해방되고 싶을 때? 네. 있어요. 이제 마마무 활동할 때 이제 진짜 너무 바빴다 보니까 이제 한 달을 휴가를 달라. 달라. 왜냐면 거의 진짜 1년에 일주일도 못 쉬고 일을 해가지고. 아, 매매일 한 거지. 네, 그래서 한 달 동안 대신 연락 절대 하지 말아달라. 대박. 유효한 휴가네. 네, 완전히.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래, 너네 너무 고생했으니까 가라 해가지고 그때 이제 각자 이제 흩어졌죠. 여행을 흩어졌구나. 그렇지. 뭐 했어요? 뭐 했어요? 저는 그때 한 달 동안 LA에 있었어요. 오, LA. 네. 아, 영어 잘하는 이제 친구 데리고 가가지고 저는 이제 못하니까 미국은 너무 가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친구 데리고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이제 봤죠. 렌트카 딱 빌려가지고. 아니 우버 타고. 둘 다 이제 면허가 없었어요. 오픈카 딱 타고 해변 그 해변 도로를 쫙 선글라스 막 끼고 그거 해줘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있었던 거예요, 그럼 어디? 네, 거의 3주 넘게. 3주 넘게 되게 좋았겠다. 오기가 싫었어요. 네. 진짜 그런 거예요. 왜냐면 오면은 바로 이제 일을 해야 됐었어가지고. 내일에 3주 동안 있을 때 기억에 남는 어느 순간이 제일 좋았어요? 제일 행복했던? 그냥 이런 낮에 그냥 맥주 먹으면서 그냥 걷는 거. 야. 근데 이거 한국에서 사실 술 들고 다니기가 아, 좀 애매하잖아요. 근데 저도 알려졌어요. 그럼 또 알려진 가수인데. 근데 이제 거기서는 아무도 못 알아보고. 못 알아보는데 그게 더 행복하지 않아요? 네, 그냥 막 다녀도 되고 분수돼 있는 잔디밭에 막 그냥 누워 있고 막 이런 그냥 별거 아닌 거. 되게 어떻게 보면 그냥 소소한 건데. 네, 근데 네. 한국에서는 못 하는 거. 아니 것들? 이게 이제 해방이다 보니까 소속사도 사실 이제 나왔다고 맞아, 이제 들었거든. 맞아. 지금 소속사랑 또 새로 계약을 했죠? 네. 그 소속사를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? 지금? 일단 그 라비 오빠가 이제 대표. 내가 이거 친하잖아. 나는 여기 1박 할 때 네. 휘인 형이 나온다고 난 얘기 들었는데 언제 나온지 몰랐는데 아, 좀 알고 있었구나. 휘인 떡볶이 집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. 네네네. 그래서 네. 라비가 사장은 아니잖아. 오빠가 대표예요. 라비가 사장이야? 대표예요. 어떻게 라비가 사장이에요? 나 되게 성공했는 게. 엄청 성공했어. 성공했죠. 재계약을 안 한다는 기사가 나고 그럼요. 진짜 한 10분 만에 제일 먼저 연락 온 게 오빠예요. 진짜? 그래서 전 너무 신기한 거예요. 원래 알던 사이였어요? 아니요, 아니요. 아닌데도? 한 달이 건너서 아는 게 이제 딘딘 오빠가 중간에서 이제 아, 딘딘 저랑 딘딘 오빠가 친하고 오빠랑 딘딘 오빠가 친해가지고 뭐 라비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한다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오빠도 아이돌을 했었고 자기도 이제 지금 플레이어니까 뭔가 저의 그런 상황이나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되게 네, 배려도 많이 해주고 그래가지고 좀 그런 거에 좀 마음이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. 너한테 그렇게 전화를 했단 말이야? 네. 그리고 술을 잘 못 먹더라고요, 오빠가. 맞아요, 근데 저는 이제 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술을 먹으면서 그때 얘기를 했는데 다음날 토했다고 그날 이제 너무 이제 정신력으로 네 넘어선 거예요 주량 중요한 자리니까 버틴 거고 네. 그럼 라비 혹시 라비랑 통화할 수 있어요? 라비요? 전화 뭐 하나 토해야 되나? 이거 저 전화 여보세요? 뭐 라비야 왜요? 통화 괜찮니? 네 지금 여기 떡볶이집 그 오빠하고 촬영하고 있는데 휘인 나와 있어 휘인이? 오빠 안녕 안녕 거기 왔구나 오늘? 어 아, 안녕하세요 저 이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다름이 아니라 네. 그 처음에 휘인 씨 어떤 것 때문에 끌려서 이렇게 막 전화를 막 하면서 계속 이렇게 계약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? 휘인이랑 저는 친분이 전혀 없었는데 네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티스트라서 아 회사를 찾고 있는 기사를 보자마자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근데 이제 한잔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할 때 네 다음날 톤은 왜 하신 거죠? 야, 비밀 없냐? 비밀 없냐? 비밀 없냐? 야, 비밀 없냐? 아, 근데 왜냐면 저기 주량 차이가 있으니까. 그래도 어쨌든 계약이 성공적이라 또 다행입니다. 아, 그렇게 연결되니까 그것 때문에 성공한 것 같아요. 아, 라비 씨 만약에 네. 석진이 형, 이경이, 종민이 형 이렇게 있어요. 한 명만 회사로 데리고 와야 된다면 누굴 데리고 가겠어요? 아, 전 그래도 종민이 형. 라비가 제가 봤는데 분명히 노예처럼 일하시더라고요. 아, 맞아, 맞아. 일 진짜. 얘는 그냥 밥만 먹여주면 일해. 맞아, 맞아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소속사 대표로서
휘인씨 자랑 좀 해볼게요. 네.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휘인이 같은 애가 없습니다. 이렇게 소통도 잘 되고 대화도 잘 통하는 그런 어떤 좋은 아티스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. 휘인이를 만나서 저희 회사가 정말 더 빛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정말 너무 고맙고 저희가 이제 휘인이 활동을 잘 서포트할 수 있도록 예, 예,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대표 마인드. 네, 대표 마인드는 진짜. 휘인 씨 잘 부탁하고요. 네. 예, 정말 그 휘인 씨 실력에 비해서 작은 회사 간 건 맞잖아요. 작은 회사 간 건 맞잖아요. 예. 예.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야? 잘좀 부탁드리고 우리 그 의리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휘인 잘 부탁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다음에 전화할게. 감사합니다. 이런 그러니까. 진행이 프로 처음이죠? 아, 네. 나 너무 좋아요. 핑크클라우드 할 때보다 훨씬 힘이 좋게 되네요. 마마무를 빼고는 또 얘기할 수 없잖아요. 네네, 그렇죠. 예. 믿듯 나무라고. 믿고 듣는 네네. 마마무라고. 맞아. 근데 이게 시상식 때 늘 이슈예요. 맞아. 아시죠? 이슈 아니니? 이슈. 이슈. 네네 그래. 귀에 막 걸린다. 저도 사실 말할 거 없다. 그래? 그지? 내가 뭐라 그랬지? 시상식 때가마다 늘 이슈예요. 제가 숨청도라 그래요. 아~ 네, 이슈예요. 이슈. 이슈. 숨청도요. 아~ 이슈. 이슈. 네. 배우분들 시상식이어가지고 청룡 영화제. 근데 약간 원래 좀 무게감이 있잖아요. 그치, 시상식이. 무게감이. 그래서 진짜 넷이 그렇게 같이 긴장을 엄청 한 적이 처음이었어요. 그래서 진짜 무대 뒤에서 막 우리 그냥 도망가자. 못 올라가겠다. 진짜. 이병헌 씨한테 모히또 가서 뭐 몰디브 한잔 할래요.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실래요? 정우성 선배한테 뭐 이거 마시면 뭐 사귀는 네. 정우성 내가 원샷하면 나랑 사귀는 그게 그렇게 반응이 터질 줄 몰랐어요. 아, 저희는 그렇죠. 배우분들이 좀 약간 표정이 풀어지는 거를 약간씩 보면서 그죠. 그래서 아 괜찮다 지금 반응 괜찮다 그냥 하면 되겠다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. 다음에 만약에 거기 자리에 제가 있으면 저 무대 올라갈게요. 우와, 좋아요. 진짜? 너무 좋죠. 이경 나대지 마라 이러면 나대지 마라 했는데 올라가서 나대 야, 사실 마마무가 대학 그 행사에도 꽂히잖아요. 그죠? 엄청났었죠 그때. 네. 진짜 저희가 한창 바빴을 때는 2시간 자고 부산, 울산, 대구 그다음 2시간 자고 해남 2시간 자고 전북 2시간 자고 이렇게 한 달 반을 안 쉬고 그냥 다녔어요. 하루에 3, 4개씩? 그냥 내리면 3, 4개씩? 네. 그냥 내리면 하고 내리면 하고 한여름에 이제 행사를 갔는데 그 무대가 야외니까 막 나방들이 날아다니는데 진짜 너무 한 수백 마리가 날아다니는 거예요. 조명에 막 물려서 아, 그치. 하루살이부터 해서 막 솔라님 막 입에 막 나방 막 들어갔다. 네. 이제 언니가 좀 입을 크게 벌리고 노래하거든요. 그래서 먹었어요. 나방. 무대에 진짜 빼곡히 나방이 앉아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만한 하루살이가. 무대에? 예. 네. 근데 저희가 막 앉고 막 눕는 동작들도 그치,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냥 했죠. 근데. 이제 막 바지에 이제 다 묻고 막 의상에 묻고 하는데도 그냥 했는데 진짜 손바닥만한 나방도 막 날아다니고 예. 네. 그 나방이 그렇게 깔려 있다는 걸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. 뭐 날아다녀 봤자 뭐 몇 마리 날아다니는 건 믿겠는데 손바닥만한 나방은 좀 진짜 아니, 이거 새지. 진짜 막 무슨... 비행을 해요. 막 이렇게. 그래서 막 이렇게 피하면서 노래하고 손바닥만한 나방은 진짜 이거는 저기요. 사람은... 아마존에도 없어요. 왜 대한민국에 이만한 나방이 어디 있습니까? 예? 뭐 방송 전 딴 거 드론 아니야? 드론. 이게 드론이겠지. 아, 예. 손바닥은 좀 그렇고 한 네. 요만한 아, 이만한데 갑자기 아니, 골반이 작아지는 게 어딨어요? 아, 진짜 엄청 컸어요. 굉장히 큰 나방. 네. 마마무가 모이게 된 계기. 어떻게 모이게 된 거예요? 어떻게 그 조합이 모였지? 별반 다를 것 없이 오디션으로 모인 건데 이제 화사랑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찐친이니까 같이 이제 오디션 보러 다니면서 이제 둘이 이제 시너지가 같이 잘 나니까 네. 둘을 같이 이제 데리고 네, 뽑힌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솔라 언니 오고 이제 별이 언니 오고 해가지고
근데 그 이외에도 막 한 열 몇 명 더 있었어요. 어, 원래 어, 연습생 중에. 네, 뭐 A팀, 뭐 B팀 막 이렇게 나눠서도 네네네. 하고 막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다 뭐 그만두거나 뭐 잘리거나 뭐 평가해서 어. 이제 뭐 그렇게 돼서 막. 그만두고 뭐. 그러다가 넷이 남았어요, 그냥 자연스럽게. 나가면서 남은 사람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렇게. 너무 잘 되죠. 근데 넷이서도 많이 했지만 뭐 다섯이서 했을 때도 있고 여섯이서 했을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저희랑 못 섞이더라고요 약간 아, 색깔이.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아 네 명이 딱 적당하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. 그런 명이 마마 이제 마마무야 라고 들었을 때 어땠어요? 이름 마음에 들었어요? 저랑 별이 언니는 싫어했고 솔라 언니랑 이제 화사는 마음에 들었는데 나도 처음에 들었을 때 특이했어. 뭔 뜻이지 마마무? 아 사실 그러니까 뜻은 데뷔 초에 이제 설명해야 되니까 끼워 맞춘 거고 그러니까. 없어요 사실. 아, 그냥 마마무. 끼워 맞춘 건 뭐였는데? 진짜 말도 안 되는데 마마무가 이제 그 애기 옹알이다. 그래서 대중들한테 원초적으로 우린 다가가겠다. 원초적으로 우린 다가가겠다. 마마무. 원초적으로. 애기 소름 돋는다는 거야. 마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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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러듯이 아 말하면서도 진짜 좀 원래 그 저희 데뷔곡 미스터 에미모 마마무 마마무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그냥 사실 허밍 같은 거 있죠. 마마무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발음에서 이제 시작된 건데 그냥 독특하니까 마마무 어때?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나도 이제 그룹을 활동을 하니까 그룹하다 사실 솔로로 딱 나오면 되게 허전하거든요. 맞아요. 어때? 좀 오늘 약간 좀 어색할걸? 네. 그리고 약간 이렇게 혼자 뭔가 이런 방송 한 적도 잘 없고 그냥 모든 순간이 다 그냥 생각나는 것 같아요. 되게 외롭고 훨씬 더 긴장되고 맞아요. 엄청 떨려요. 옛날에는 내가 한번 촬영을 갔다가 목이 쉰 거야. 노래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다 해주잖아. 숨 맞았어? 아무튼 그냥 그 위에 덮어서 해주더라고. 와, 든든하셨겠다. 너무 든든하지. 신지가 많이 하지 않아? 90% 하지 않니 노래? 90% 하는데 그 10% 하는 거를 못했어 그럼. 감사한 친구죠. 아, 이제 홀로 서기를 하다 보니까 새 앨범에 대한 고민도 무조건 있을 텐데. 무조건 있죠. 무조건 있죠. 그렇죠. 잘 돼야 된다. 혼자 감내해야 되잖아. 근데 사실 뭐 이게 계속 이제 뭐 1년 지나면서 그 앨범에 대한 마인드도 이제 변하잖아요. 계속 뭐 예전에 데뷔 초에는 무조건 뭐 1등이 목표거나 뭐 그랬다가 이제 점점점 연차가 쌓이면 어떤 방향성으로 어떤 음악을 할 것이냐로 이제 변하면서 사실 막 순위의 게이터보다는 그냥 앞으로 어떻게 더 성장해야 되고의 목표가 더 이제 바뀌는 것 같아요. 야. 그러면은 그 휘인이 본명인 거예요? 네, 저는 정 진짜? 네. 어, 본명이 힘든 일이 활동명 느낌이었어. 그렇지. 어, 휘인. 연예인 이름이네. 무슨 휘자에 빛날 휘 사람이니. 빛날 사람. 빛날 사람. 맞네. 어. 빛날 사람. 제대로 보셨네. 하사 씨랑 친구잖아요, 완전 찐친. 아니 이게 어떻게 잘하는 친구 이렇게 친해지기가 쉽지 않은데 어, 서로 막 경쟁 구도로 달릴 수 있는데. 어, 근데 처음에 이제 같은 반이 됐을 때 갑자기 걔가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사물함 앞에서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. 어, 그냥 가만히? 아, 그냥 막 하니까 애들은 이제 몰리잖아요. 애가 신기하니까. 잘하니까 또. 막 노래하길래 아 쟤랑은 절대 친해질 일 없겠다. 쟤랑은 절대 친해질 일 없겠다. 약간 그런 독특한 모습에. 아, 아니 약간 좀 싫었어요. 그 관종 같은 게. 그래서. 그래서 사물하면서 갑자기 와가지고 막 노래하니까 응, 걔는 진짜 절대 안 친해져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사물하면서 노래하고 있던 거 아니야? 자기소개 시간을 하잖아요. 그래서 그걸 하고 딱 앉아있는데 쉬는 시간에 걔가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. 그래서 막 친해지고 싶다고 나한테. 아, 왜 노래 실력을 알고 왔냐? 아니 아니요 그냥 자기소개한 모습에 자기는 뭐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. 그래서 서로 이제 가수가 꿈이란 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공통 공모가 생기면서 아니 자기소개를 어떻게 했길래? 아까 그러니까 그때 걔가 말하기로는 네. 제가 그 전날에 네. 집에서 막 고데기를 하고 놀았는데 아침에 지각을 해서 그 머리 채로 간 거예요. 약간 웨이브기가 있는 채로 그리고 겨울이라 이제 목도리를 하고 갔는데 이렇게 한 번만 휙 감았거든요. 근데 이제 이 한 번만 감은 모습과
이제 그 머리를 넘기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대요. 어, 되게 패셔너블해 보였나 보다. 뭔가 느낌이 있었다. 네, 쟤는 알고 싶다 약간 이랬나 봐.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나중에 해주더라고. 근데 약간 이렇게 친한데 같은 그룹에서 일을 하면 또 약간 다를 것 같은데 느낌이. 일을 어쨌든 비즈니스적으로 멤버로 봤을 때 또 이제 부딪히는 부분들도 그치. 너무 많이 생기고 근데 혜진이가 없었으면 그리고 혜진이한테 내가 없었으면 같이 못 버텼을 것 같아. 그런가? 맞아요.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. 네네.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 항상 서로 하는 것 같아요. 나를 봐줘 네가 있어야 빛이 나 턱과가 나죠 새어나가지 않게 눈을 감아줘 온전히 너만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. 그러면 연습생을 몇 년 하고 데뷔한 거지? 저랑 혜진이는 3년 반. 3년 반. 그러면 힘든 점 같은 거는 뭐 없어? 연습생 하면서요? 네, 힘들지. 다 힘든데 일단 돈이 너무 없으니까 이 지하철 왕복 그 네, 비용이 비싸죠. 은근히 막 일주일에 막 거의 10만 원 이상 나가니까. 진짜? 지하철비만 10만 원? 아, 그래서 사실 뭐 30만 원을 예를 들어 뭐 보내주셔도 네. 거의 그 대중교통비로 거의 다 쓰고 그러니까. 그냥 뭐 쓸 수가 거의 없었죠. 그럼 맨날 그 연습생은 그냥 연습만 해야? 연습만 거의 했어요. 그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. 혹시 그러면 그만두고 싶었을 때는 없었어요? 그만? 내가 이거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. 근데 저는 한 번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. 그냥 어떻게 이겨내지? 이런 생각을 더 했던 것 같고 막 이제 그때는 지금처럼 포지션이 정확히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잘해야 되잖아요. 노래도 잘해야 되고 춤도 잘해야 맞아, 되고 맞아, 근데 맞아. 쟤보다 더 잘해야 되고 아, 내가 맞아. 여기서 발탁이 돼야 되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슬럼프가 오는 것 같아요. 어떻게까지 더 잘해야 되지? 그러니까. 여기서 뭘 어떻게 더 잘해야 되지? 막 이런 생각들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잘 이겨냈어요. 그 가수가 아까 꿈이었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내가 가수를 해야겠다?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였는데 일찍했네. 엄청 일찍. 네, 근데 그때는 춤추고 막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저희 엄마가 이제 예술 전공하셨는데. 아, 그래? 어떤 예술? 원래 미술. 미술 하셨구나. 네, 지금은 이제 사진 하시는데 네. 어릴 때부터 막 미술이나 엄마가 음악도 좋아하시고 LP도 막 집에 몇백 장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어릴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접하다 보니까 되게 흥미도 많이 생기고 그쪽으로 좀 관심이 많이 기울어서 그런 걸 좋아하다가 중학교 때 그 당시에는 네이버에 그냥 MR이 막 돌아다녔었어요. 맞아. 그거를 막 소리 받아 시작했구나. 네, 그거를 켜놓고 MP3로 이제 제가 불러서 녹음을 해서 그래서? 들으면서 와. 이제 음감이 이제 맞다는 거를 이제 인지하기 시작한 거 같지. 야, 이게 타고난 거야. 이게 타고난 거예요. 아, 거기다가 그냥 듣기만 하는데 본인이 녹음해서 그렇게 연습하고 듣고 하면서 저희가 할머니랑 살았는데 같이. 네, 이제 막 그 밤 되면은 베란다에 제 모습이 비치잖아요. 그걸 이제 보면서 엄청 막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거를 야. 이제 할머니가 저 없을 때 엄마한테 휘인이가 예사롭지 않다. 예사롭지 않다. 네, 그러니까 자기가 볼기에는 그냥 보통 그냥 좋아서 하는 게 아닌 것 같다. 이런 말씀. 귀가 보인다. 네, 해주시고 제가 MP3를 놓고 이제 학교를 갔었는데 이제 엄마가 그 녹음 파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몰래 들어보셨나 봐요. 그래서 그런 거 듣고 그런 게 쌓이면서 응원해줘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실력이 되니까 그렇지, 엄마가 이제 믿을만 했던 거겠네. 그럼 그 옆에서 어떻게 보면 할머니가 이렇게 한마디가 굉장히 큰 힘이 있어요. 네, 맞아요, 맞아요. 할머니가 데뷔해서 엄청 좋아했겠다. 제가 데뷔하는 걸 못 보고 돌아가셔가지고. 진짜요? 와, 진짜. 그게 진짜 너무 아쉽다. 그래, 너무 아쉽겠다. 그거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왔고 네. 할머니가 알아봤는데. 연습생 때 그러면? 네, 저 17대 갑작스럽게 암이 발견돼서. 할머니 생각 많이 나시겠어요. 네. 예. 뭐 할머니하고 추억이 뭐? 할머니랑은 이제 맨날 막 시장 따라다니고 일주일에 막 한 세 번씩 목욕탕을 갔어요, 같이. 같이. 둘 다 목욕탕 너무 좋아해서. 일주일에 세 번이요? 네, 진짜 많이 가긴 했죠. 그래서 맨날 네. 막 살 벌고. 그러니까. 보통 가면 다 이거 하니까 셋이 네. 하니까. 할머니 등도 밀어드리고. 네. 엄청 그런 추억 있고. 저 이거. 목욕탕 끝나고. 그 근처에
이제 소곱창집이 생긴 거예요. 근데 저는 먹어본 적이 없었죠, 어리니까. 그렇죠, 그렇죠. 원래는 인당 1인분씩 주문해야 되는데 할머니가 이제 혹시 1인분만 해주실 수 있냐 그랬는데 이제 가게 주인분이 해주신 거예요, 그렇게. 감사히도. 그래서 그때 처음 먹고 이제 너무 맛있어서 할머니랑 이제 목욕탕 갈 때마다 먹자 먹자 졸은 거예요. 소곱창. 네, 근데 할머니 그때마다 이제 꼬깃꼬깃 이제 돈 이제 꺼내서 또 갈 때마다 1인분을 부탁하시는데 그때마다 해주시더라고요. 오, 야, 감사하게. 너무 고맙다, 왜냐면 이 2인분 이렇게 먹기에는 또 약간 주머니 사정이. 네네네. 그래서 네. 그래서 그런 추억, 그러니까 곱창이 그래서 저한테 좀 약간 소중한 추억의 음식. 곱창이 화사가 아니네. 근데 이미 곱창 휘인이네. 원조는 휘인이었어. 원조가 휘인이었네. 야, 오늘 곱창 떡볶이를 했어야 되는데. 그러니까. 아나 아, 이... 엉뚱한 거래 갖고 꺼내 꺼내 형 곱 좀 빌려줘요 형 곱 좀 빌려줘 어? 아 잠시만요 60년 산이라 올해 44년 산 있어요 아 오늘 아쉽네 아 근데 오늘 떡볶이도 멋집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아요 예 네. 네, 오늘 주제가 해방이잖아요 그렇지. 해방 뭔가 해방되고 싶은 게 있어요? 해방되고 싶어. 저도 약간 그냥 가수로서 휘인 말고 그걸 아예 그냥 벗어던지고 네. 막 멀리 떠나서 진짜 한 몇 개월 동안 그냥 인간으로 막 일도 해보고 이것저것 막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보고 싶기도 해요. 요즘 그럼 휘인의 어떻게 보면 머릿속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뭐야? 아 뭔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 해외여행 같은 데를 이제 잘 못 갔다 보니까 막 여행 욕구가 막 너무 막 나도 그래 나도 너무 어디 가고 아 나도 그래 어? 해외 가고 싶다 했잖아 해외 가고 싶어요 아 근데 여행을 하면 어떻게 만약에 여행하는 편이에요? 이거 숙소나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? 아니면 뭐 네 저는 뭐 굳이 막 숙소에 엄청난 돈을 쓰는 편은 아닌 것 같고 아, 그냥 즉흥적이에요 저는 너무 그래서 숙소보다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사과 사고 이런 거에 좀 오히려 돈을 더 쓰는 어 먹고 이런 거에 오히려 네. 숙소에 바퀴벌레 나왔어 뭐 그래도 뭐 개의치 않아요? 어 그냥 뭐 나왔다 하고 뭐 어쩔 수 없어 그냥 나방이 나방이 막 다 붙어 있어 아 그건 못 참아요 그건 잘 되는데 막 앉아 얼굴에 자는데 나방이 아니 그게 아 너무 싫어 막 날개 이만 구독 막 나방이 이만해가지고 독수리 아니야? 아 되게 뭐 여행하는 게 까다롭지 않네 털털하네 맞아 너무 웃기네 아 그렇네요 네. 휘인 씨랑 예의 보면서 휘인 씨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아. 너무 매력적이야. 사실 마마무의 한 멤버 뭐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되게 매력적이고 되게 멋있고 되게 털털한 그런 친구. 그리고 의리도 있을 것 같고 라비의 전화 한 통과에 그렇게 회사에 딱 들어갈 만큼 오늘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좋고 앨범도 너무 잘 될 것 같고 네, 그런 느낌이 들어요. 네. 어떤 가수가 되고 싶으세요? 어떤 가수가 되고 싶으세요? 왜 이렇게 웃기지? 아니 질문이 웃어 아니 질문이 왜 이래? 왜 웃으세요? 아니, 진지한 질문인데 와 마무리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자 그래서 어떤 가수가 되고 싶으세요? 빌드업 딱 좋았잖아 쭉 네. 오늘 느낌을 전하면서 마지막 질문 네. 너무 웃기다 어떤 가수가 되고 싶으세요? 네, 어떤 가수? 일단 마마무로 이제 20대를 보내면서는 어쨌든 음악 활동을 너무 치열하게 했다 보니까 이제는 좀 여유를 가지고 그냥 좀 하나하나 좀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끼면서 이렇게 하고 싶다? 꾸준히 그냥 길게? 오래오래? 네, 잔잔하게 그냥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. 맞아요. 아니, 우리 오늘, 너무 솔직한 얘기 감사하고요. 잘 되길 바라고 박수 한번 드릴게요. 아~ 떡볶이를 어쨌든 저희가 드릴 건데 떡볶이 좋아해요? 참있었어야 되는데. 네, 떡볶이 좋아요. 그러니까 멤버들이랑도 연습생 때 엄청 많이 먹고. 그럼요. 그래서 오늘 좀 다르게 해드릴게요. 기존에 오늘 한 걸 또 다르게 하려고. 해물 떡볶이 스프. 우와, 좋아요. 해물 떡볶이 스프? 진짜 맛을 봤는데 괜찮아요. 와, 잘하지, 우리. 먹지 잘하지. 이게 프로야. 와, 맛있겠다. 아까보다 훨씬 맛있을 것 같아. 향이 너무 좋다. 국물 있게 해서 됐다. 됐어. 우와! 우와!
우와. 맛있어, 좋지? 네, 진짜 잘 만드셨다. 대박. 오, 씨. 맛있어. 맛있지, 맛있지? 진짜 맛있어요. 저는 일반 떡볶이 소스보다 이게 더 맛있는데. 어, 진짜? 제 취향에는. 우리 진짜 맛있다니까, 우리 거. 사람들이 못 믿을 수가 있거든, 이게. 아, 나 진짜 맛있어. 솔직히 얘기해줘, 솔직히. 정말로. 진짜 잘 만드셨다. 깜짝 놀랄 수 있어. 너무 맛있었어. 처음에는 방송인 것 같은데 하면 할수록 좀 편해졌죠? 네. 제가 진짜 이제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. 진짜로? 네. 어? 편하지, 여기? 네네. 진짜. 제일 재밌었대요. 응. 너무 좋았어요. 아니, 솔로 활동하면서 좀 뭐 도전해보고 싶은 뭐 장르 같은 거 있어? 장르요? 응. 장르는 저는 사실 막 뭐 특별히 안 가리고 이것저것 해보고 싶어요. 그럼 장르 중에 안 해봤던 것 중에 뭐 좀 약간 막 밴드 음악이나 아니면 약간 뭐 락 느낌 락. 나는 락. 것도 잘 어울릴 것 같아. 네. 약간 좀 그 어? 약간 낭만 고양이 같은 뭐 그런 아 그런 파워풀한 거. 어 배려 가네. 근데 금손이라 그러던데 앨범 할 때도 막 그림 같은 거 다. 아 제가 그 크게 이제 그림 앞에서 앨범 자켓 사진도 찍었어요. 그걸 그린 거야? 그 뒤에 배경을. 와. 본인이? 네네. 그림을 막 배운 건 아니잖아. 정식적으로 배운 건 아니죠. 원래 재능이 누가? 아니요, 그냥, 그러니까 막 전문성 있게 그린다기보다는 그냥 다 엄마한테 약간 몰빵 당하는. 와. 재능을 물려받은 거 있어? 일단 이름부터 예술가처럼 휘인. 아, 야, 이거는 휘인. 뭐 크다. 끝나야죠. 왜 네. 이거 쓴지 알겠지? 하나, 둘, 셋. 아, 홀로 선수 대박 나라. 네. 잘 되기를. 감사합니다. 진짜. 화이팅. 화이팅. 하고 싶어. 화이팅. 화이팅. 네. 안녕, 화이팅. 네. 안녕. 안녕. 네. 이제까지 녹화했던 방송들 중에 가장 즐거웠습니다. 떡볶이도 오빠들도 따뜻했어요, 휘인이가.